사랑하는 좋은샘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2월 2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고 대면하고 서로 반가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또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비대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력의 아주 중요한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면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40일간의 기념일 이런 뜻의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과 삶 속에 새기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순절에 그러면 특별히 40일을 정해놓고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의 삶 속에 그것을 충전하고 채우는 저희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절제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기억하되 우리 첫 번째 주에는 문, 특히 표준 새번역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 문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이 곧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은 대개 벽에 붙어 있지요. 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지요. 문이 닫혔을 때는 벽하고 똑같습니다. 안과 밖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다 닫혀 있는 그것이 벽에 붙어 있는 문이 잠겼을 때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이 열리면 사방 어디로 담은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문만 열리면 언제든지 나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한 문으로 당신을 비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해가 뜨면 나가서 풀밭에서 꿀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해가 떨어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더 이상 들판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힌 다음에 그 안에서 하루의 반을 보호받고 그리고 다른 양들과 함께 그 안에서 그 꼴을 먹은 생명을 다시 자기 생명 유지에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안전하게 밤을 지새게 됩니다. 문은 필요한 꼴을 얻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밤이 돼서 사나운 짐승들이나 온도가 급강화해서 위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어느 것에도 침범을 받지 않고 위협을 받지 않고 보호받는 그런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문을 내가 가서 열고 내가 가고 싶은 때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해가 뜨면 이제 나가서 꼴을 먹을 때다 하고 인도해 가고 그리고 들어가서 문이 닫힐 때는 또 목자가 이제는 해가 떨어질 때쯤 되니까 1시간, 2시간 전쯤에 다 몰고 와서 위험이 오기 전에 그 문 안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됩니다. 문은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이 나에게 꼴을 제공하기도 하고 거기 아무리 꼴과 풀이 그리고 신선한 물이 많다 할지라도 밤이 되기 전에는 그 풀밭에서 떠나 우리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혀 있는 곳에 자기 보호와 자기 안전을 하루의 반으로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열리고 닫히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꼴 먹으러 가자 하고 부르실 때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때와 기회와 그리고 바깥에 이제는 꼴이 있고 물이 있다는 것을 인도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음성이 들리면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풀밭에 있다가도 이제는 집에 가야 한다. 조금 있으면 문이 닫히고 바깥에는 위험하다. 꼴은 있지만 어둠이 내리면 그 풀밭은 위험한 장소가 된다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직 저는 어둠이 온 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자가 그것을 미리 다 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간다면 문을 닫습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이
잘 우리의 귀와 마음과 우리 몸에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리고 안전을 보호받고 혹은 해가 뜨면 가서 꿀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절제와 기도, 절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과 생각들, 여러 가지 욕망들과 여러 가지 내 자신의 이기적인 것들을 절제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그런 절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야 음성이 잘 들립니다. 두 번째는 그 음성을 따라가서는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따라가 꿀을 먹고 아직 해가 떠 있는 것 같지만 음성을 따라가 우리 안에 들어가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라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절제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썼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에 함부로 입을 놀렸으면 마스크로 입을 가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만나기만 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퉜으면 거리를 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을 함부로 죄 가까이에서 놀렸으면 어딜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가볍게 열을 올리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기저기 비밀리에 혹은 남 모르는 곳에 많이 방황하였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기 방역과 자기 건강과 혹은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에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식구들에게까지라도 건강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거리 혹은 체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찰하고 책임 있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순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열을 올리지 말아라 혹은 우리 입을 가볍게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성찰과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삶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군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과 특별히 그분이 자세하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감각을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그런 교훈이기도 하지요. 또 그 문은 닫힐 때는 단단히 닫혀야 되고 그리고 열렸을 때는 활짝 열려서 그리고 그 문으로 나아가 꿀을 먹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시고 나서 문의 번호키를 바꾼 거를 모르고 급하게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번호키가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를 않으셔서 이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는 그걸
번호를 열고 나서 제 생일 번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머니 생일 번호가 아니라 제 생일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진 않으셨는데 어머니가 어떤 번호를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내 생일을 혹시 나를 늘 마음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도 잊어버리지 않을 걸로 이렇게 하셨나 해서 눌러보니까 정말 열렸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쓰시고 관심을 두시고 저희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과 인도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처럼 예수님과 여러분이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거기다가 꼴을 먹여 주실 수 있고 닫아야 할 때는 꽉 닫아주시고 열어야 할 때는 활짝 열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저희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랑의 계획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더 좋아졌지요. 자동문이 있는 데는 가까이 가면 저절로 문이 열립니다. 어떤 것은 지문을 대면 열립니다. 어떤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호키만 누르면 열립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것도 번호를 모르면 남에게는 열려지지가 않고 가서 지문을 대거나 혹은 터치를 하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다보고 구경만 하고 마음속으로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열리지는 않습니다. 센서가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가야지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문도 주셨고 번호도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가까이 가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양의 문이고 우리들의 문이십니다. 또 여러분은 가족들 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삶을 서로 열었다 닫았다 보호해주고 꼴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문 안, 성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문 안에 들어가고 바깥에 나가면 그냥 낮과 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꼴을 먹을 때는 그 기쁨을 목자와 함께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양이 다 함께 안전하고 푸근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계시록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순절 첫 번째 주에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며 삶의 건강을 미래와 영혼의 건강을 예수 이름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주님이 자녀 삼으신 모든 사람들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